안녕하세요. 오늘도 빨간 불을 빨간 꿈을 킬 수 있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야너카 제 10화. 10화. 뭐 우리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3거래일 남았어요. 올해가 지금 오늘로부터 이 시점에서 뭐, 18일까지 하면 4거래일 남았네. 4거래일 남았어요. 이번 주 시황 자체가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제약바이오에서 차익이 자꾸 나오고.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12월에 많이 리는 경우가 있고. 그럼 연말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갔고 내년부터 또 봐야 될 섹터 하나 얘기해 줘 봐요. 내년이면 다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아무래도 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쉬어가겠죠. 아무래도 좀 뭐 차익매물 나올 수 있어요. 네. 그거야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모멘텀 자체는 경제 지표 자체는 하늘을 보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하늘을 보고 따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종목을 많이 알면 좋죠. 무조건 이득이죠. 왜냐면 이슈가 딱 떴을 때 이슈에 관련된 종목이 뭐다라고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빠바바 머릿속에 나와서 그걸 바로 매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뜨고 나서 이게 왜 떴지? 오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었어. 떴잖아.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봐. 어쨌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화잖아요. 지금 160만 원 가까이 맞아. 벌었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네, 중간에 우리가 1,000만 원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300만 원을 잠깐 이체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700만 원으로 잠깐 지금 돌리고 맞아, 있는 맞아. 상황인데. 맞아. 777, 7. 700만 원 기준으로 150만 원이 수익이야. 지금 20%가 몇 퍼센트야? 20%죠. 24 넘죠. 20%가 넘지. 넘는 수익률이지. 그렇죠. 어쨌든 계좌 수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종목 몰빵해서 와 이게 않아. 아니야. 종목을 비중 계속 맞아. 비중을 나눠가면서 주력주 IQ어 받고 나머지는 분할로 딴 거 포트폴리오 다 따로 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그렇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만약에 섹터 얘기했구나. 참 내년 섹터? 내년에 1월에 봐야 될 거? 나는 무조건 5G. 무조건. 이거는 미국에서 원래 올해부터 5G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지금 투자고 뭐고 다 싹 맞아. 너무 위축되었던 거고 이제는 달라. 왜냐면 이제 코로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지, 게임 하지, 인터넷 하지, TV 보지. 다 이거 뭐야? 전기차든 자율주행이든 어찌됐든 깔린 도로 자체는 5G라 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5G 폰 자체가 애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5G 네. 폰이. 우리도 작년에 삼성 5G 폰 나왔을 때 LTE랑 큰 차이 못 느꼈잖아요. 하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0만 매가 있어요. 1,000만 매. 미국도 내년에 인프라 깔고 내후년에 보면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 거란 맞아, 말이야. 우리하고 미국 인구 3억이죠. 그렇죠. 거기에 25%만 가입해도 4분의 1만 가입해도 대단합니다. 1억 가까이 됩니다. 인구가. 맞아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투자하겠죠. 버라이즌이 올해 9월인가 8월에 삼성전자한테 엄청나게 지금 발주를 내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걔네는 완성 그 장비를 납품한 업체니까 안에 부속품 업체들 수주할 거 아니야, 발주할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같이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뿐이겠어. 지금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미국의 두 번째 통신사, 세 번째 통신사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네네. 우리나라 SK, KT, LG가 있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있어요. 맞아. 그러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주파수 경매 끝나고 나눠 먹었잖아.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세팅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화웨이가 지금 업계 1등이었는데 화웨이 지금 막아섰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네. 그럼 미국의 정부에서 막는데 어느 기업 미쳤다고 정부에 반개 들면서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통신 사업은 국가에서 제한을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어느 나라든. 맞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그렇죠. 오고 중요한, 가니까 맞아. 통신 산업은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은 무조건 안 되잖아. 그래서 화웨이 장비는 무조건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요거예요 지금 세계 맞아. 지금. 연예가 반사 이익 보는데 그나마 지금 단가 경쟁력이나 뭔가 신뢰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삼성전자가 선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에릭슨 노키아가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장비 업체들 에릭슨 노키아에 지금 납품한 업체들이 또 있어요. 걔네들도 충분히 수혜가 없잖아. 발주 터지는 순간 이게 빡
최근에 한 4일 전인가? LNF도 네. 2차전인데 지금 수주 터지자마자 상한가 갔잖아. 진짜 빵! 맞아 지금 잡긴 잡아야겠네.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5G가 작년에 완전 10배 이상 올라왔다가 8월부터 내려갔으니까 쫙 내려갔잖아요. 어쨌든 5G 나는 우선적으로 보는 게 1월이면 무조건 터진다 5G. 무조건 간다 5G. 좋아요. 그래서 5G. 그래서 너도 사? 오케이. 어쨌든 내가 얘기해 줄게. 알았어. 예, 오케이. 우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게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로 1위를 뽑아주신 것은 5G 섹터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이런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연말이고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야너가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1억이 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은수가 정신 차리는 그날까지 야너가는 계속됩니다. 안녕. 자 우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필수.